16번. 오랫동안 나무를 치료해 오셨는데요. 나무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병든 나무의 증상을 살피고 땅의 상태나 주변 나무들도 조사해요. 나무도 다른 식물들처럼 주변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병이 생긴 원인에 따라 주변 환경을 개선하거나 직접 나무에 약을 처방합니다. 자, 몇 번이요? 3번이요. 3번이요. 3번. 네. 남자는 치료를 위해 땅의 상태를 조사한다. 봅시다. 자, 오랫동안 나무를 치료하셨는데 나무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질문이고요. 병든 나무의 증상을 살피고 땅의 증상, 심프텀? 제가 혹시 틀리면 여러분들이 말해주세요. 땅의 상태나 주변 나무들도 조사해요. 오, 여기 있네요. 땅의 상태를 조사해요. 주변 나무도 조사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디요? 남자는 나무 치료를 위해 땅의 상태를 조사한다. 맞고요. 플러스 주변 나무도 조사합니다. 주변 나무도 조사한다. 자, 남자는 나무를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요게 중요한데요. 얼마 안 되다. 얼마 안 되다는요? 조금 되다라는 뜻이요. 조금 되다. 문제다. 근데 여기는 오랫동안이죠. 그러니까 아니죠. 자, 병든 나무에는 직접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 모르겠어요. 직접 약을 처방하기도 한다고 했죠. 병이 생긴 원인에 따라 주변 환경을 개선하거나 직접 나무에 약을 처방합니다. 처방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나무는 다른 식물에 비해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다. 오, 요거요. 환경에,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감하다. 자, 이 민감하다 잘 들으세요. 자주 나옵니다. 민감하다. 요즘은 예민하다라는 말도 잘 듣습니다. 예민하다. 반대는 뭐냐면 둔하다.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둔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임준 씨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임준 씨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옆집에서 소리가 들려요. 쿵쿵쿵쿵 소리가 들립니다. 임준 씨는 어떻게요? 잘 잡니다. 잘 자요. 그런데 임준 씨 옆에서 자고 있던 서지영 씨는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깹니다. 깨요. 깨다. 웨이크업. 깨요.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예민하다. 서지영 씨는 예민합니다. 그런데 임준 씨는 어때요? 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다음에 더위라는 게 있어요. 더위. 덥다. 덥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A씨가 여름에 33도가 됐어요. 그러면 A씨는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근데 B씨는 I don't care. 아무렇지도 않아요. No problem.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위에 예민하다. 더위에 민감하다. 이 사람은 더위에 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 말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자, 민감하다, 예민하다는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이 사람은 영향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것은 둔하다라는 뜻이죠. 둔하다. 반대죠.